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사이클로 체인버스. 자, 이거 굉장히 전 좀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드디어 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저는 좀 저번에 해놨기 때문에 살짝 열려있어요. 캐릭터가 처음엔 이 캐릭터 하나밖에 없습니다. 크로코.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살짝 열어놨는데 컬렉션이 살짝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차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은 저작권이 걸려가지고, 그래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지금 부금으로 틀어놨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캐릭터로 트리거, 이 퀵 트리거란 캐릭터로 두 번째 맵 민족 모드를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잘 어울리죠? 배경음악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캐릭터 귀여워가지고. 자, 일단 돈을 먹고. 웬만하면 안 맞아야 돼요.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대시가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는 글루 적도 느리게 되는 것 같고, 투사체를 맞으면 오른쪽 거는 기술입니다. 열 번째 샷마다 거대한 총알을 쏜대요.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센가요? 오, 저 좋은데? 범위가 나쁘진 않네요. 그렇지, 좋아. 템만 잘 먹어도 먹어야 돼. 그렇지,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. 돈 주고. 돈이 나왔네요. 이득 받고. 아, 리롤을 한번 돌려볼까? 아, 애매한데. 이게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돈만 있으면은 여기 상점에서 엄청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. 이거 3초마다 밀치는 거 하나 가져가고요. 리롤 한번 돌려서 피거 범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동전을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? 오, 좋아. 피거 범위 좋아. 확실히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. 애들이 이렇게 밀쳐져요. 3초마다. 나쁘지 않은 능력. 리롤! 주사위는 리롤입니다. 예, 그리고 이거 신이라고 하고, 한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, 한 신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못 먹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픽업 범위를 했습니다. 여기서는 분열 갑니다. 이게 투사체, 그러니까 투사체가 발사될 때 이게 두 개로 분열되는 요거 챙깁니다. 호흡 하고 맞겠죠? 그렇지. 나쁘지 않습니다. 너 돈이 최고야. 돈 많이 모으자. 맞을 뻔. 난이도가 막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은근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달면 안 되는 이유가 체력이 잘 안 나와요. 하, 이거 리로 돌릴까? 둘 다 별론데.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이거고, 이거는 패턴, 웨이브 패턴으로 발사되는 거죠. 레인지가 늘어나는 대신.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10% 확률이긴 하지만 봅시다. 저렇게 얼어붙네요. 아예 좀 더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발. 이건 무조건 깨야 돼. 보스예요? 벌써? 보스 얼어붙어. 보스도 얼어붙는 건 되게 좋다. 혹시 더 안 얼어붙나? 얼어붙네요. 여러 번. 체력 조심. 300. 300. 200. 뭔가 답답하다. 근데 잡았습니다. 좋은 거. 오, 능력치도 주네.
맨날 돈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. 랜덤 스탯을 하나 늘린다고 합니다. 올라간대요. 데미지 가져갑니다. 그리고 리롤 10% 확률로 한번 그 회피되는 거 데미지 막아주는 거고 이거 챙기고요. 거리는 됐고 체력 최대 체력 이거 웨이브 시작할 때 돈 주변에 돈이 생깁니다. 좋았어. 많이 이렇게 돈이 생겨요. 최대 체력도 늘렸고 데미지도 살짝 늘렸고 데미지 8 오케이 데미지 좀 뜨네요. 무기적으로 조금 뭔가 아쉽다. 와 먹어야 돼. 70원 나이스. 산타 제발 좋은 거. 아 나쁘지 않아요. 돈 더 생깁니다.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그 상점 딱 들어갈 때 싹 쓰면 돼요.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됩니다.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. 300원이나 있어요. 죽으면 안 되니까 일로 먹어야 돼. 세일 상점에서 33% 디스카운트. 아 이건 불붙으랑 아 리롤 쓰기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상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되거든요. 갑니다. 불붙을 확률 불이 어떻게 붙나? 어 불 붙었네요. 그냥 붙네. 아 빡센데 오야 맞을 뻔. 리롤 나이스. 리롤이 많으면 좀 좋아요 확실히. 아 못 먹었다. 아, 저거부터 갈걸. 57원? 이 상점 좋아. 이거 돼지가 뭐 고를래 하는 거 있죠. 그거에서 안 고르면은 돈 주는 겁니다. 안 고를 이유는 없어요 굳이. 데미지 효과상 아 이거 화염 데미지가 좀 더 받을라나? 그 이제 효과 드릴까요? 이거 한번 사봅니다. 부두 마법 여기서는 14%로 올려주고요. 이게 그 신 그러니까 이 웨이브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. 굳이? 오 데미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리롤 돌려서 하나 더 살 수 있긴 한데 그냥 아니야 사 부두 헐크 주먹 아드레날린 이거 무적 상태 데미지가 증가 파이어레이트 가져갑니다. 무적 상태라는 게 이제 내가 맞았을 때 아닌가 싶어서 안 맞을 거니까요. 제가 맞을 때 데미지가 두 배가 된다는 거 같습니다. 웬만하면 안 맞을 거라서 지금 데미지가 잘 나와가지고 데미지가 잘 뜨는데 원래 데미지가 진짜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. 지금 데미지가 좋아가지고 오케이 리롤 어 산타 픽업 범위 야 놓치는 거 없겠다 이제 장난 아닐 겁니다. 픽업 범위가 개넓어. 동전 놓칠 일 없다. 우리 신 길이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 보스 데미지 장난 아니다. 900, 800, 700 600 400 300 죽어라.
리롤 감사합니다. 이거 쪼개지는 아니구나. 3초마다 발사체 하나씩 발사하는 겁니다. 얘도 둘 다 똑같은데. 아, 뭘 골라야 되지? 이 피보나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해봐. 3초. 어, 빙글빙글빙글. 어, 나쁘지 않을지도.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좀 한 번쯤은 썰어줄 것 같은. 어, 쏘쏘합니다. 왔고요.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. 나이스. 친구들. 야, 얘 저희 따라다니면서 쏴주는 애들입니다. 이렇게. 어, 쏴주죠. 어, 설마. 야, 막 헷갈려. 근데 이게 친구들이 생기면은 헷갈려요. 대쉬할 때나 그런 감이 없잖아. 있습니다. 친구들이 다도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오케이, 300원. 산타 크리티컬 히트 찬스 없는 거보단 생각보다 그렇게 확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7%인데 잘 안 터지네. 체감은 크게 안 된다.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감이 되겠죠? 네, 얼리는 저거 얼음 구름 나쁘지 않네. 범위가 상당합니다. 또 되지야? 3초마다 발사. 가져가. 뭔데? 어떻게 발사하는지 보자. 오, 샥 하고 발사하는 거. 아, 맞네. 샷건처럼 발사하는 거. 또 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.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. 톡 하고 톡 하면 더 튀어요. 나쁘지 않아. 리롤. 돈이 좀 많아. 근데 아, 이게 확 막 살 수가 없어요. 픽업범이 안 사도 되고 파이어레이트 하나 사고요. 40초 확률로 그 게임이 시작 웨이브 시작될 때 40% 확률로 체력 3 차는 겁니다. 근데 굳이 데미지 간다. 얘들 밀어내는 거, 적 밀어내는 거 2.5초. 크리티컬 사자. 아니 지금 데미지가 좀 세서 크리티컬 했지. 데미지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. 와, 300 보스 죽었다 이제. 보스만 잘 먹어도, 아 보스래. 데미지만 잘 먹어도 진짜 문제 없네요. 못 먹었을 때가 문제입니다. 한 대도 안 맞았다. 내 기억엔 안 맞았다. 맞았을 수도. 1월 900, 800, 700, 600, 400. 끝. 개쎄. 1월 하나의 랜덤 능력 그 상승인데 가자. 뭐 방법이 없다. 뭐가 상승했는지는 몰라? 어? 확실히 연사속도 빨라졌다. 그쵸? 전판이랑 리듬이 다른데? 총 쏘는 리듬이? 발라드에서 삼바 됐는데? 야, 발라드에서 삼바가 됐다 이거.
줬어. 1월 잡습니다. 삼바가 되다니. 오케이, 2.5초로 바뀌었고요. 밀어내는 거. 하, 애매한데? 초반에 데미지 상승 20%까지.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그 신이 지나가는 속도 퍼센트가 표시되는데 20%까지. 굳이? 이게 아 이거 근데 안 맞을 건데 나. 그러니까 체력 흡수, 체력 1 흡수. 근데 안전빵으로 생각하면 저거 좋은 능력이니까. 혹시 맞았을 때 애들을 잡아서 확률적으로 적은 확률이지만 체력을 회복할 그걸 준다는 겁니다. 근데 연사 속도가 장난 아니다 진짜. 밀어패스 때 그 왕관이 연사 속도 했나봐요. 올려줬나봐. 자, 600원. 체력 한번 가고요. 아 잘못 눌렀어. 뭐였어? 아씨. 잘못 눌러버렸네. 저거 사고 싶었던 게 아닌데 가운데 게 뭔지도 몰라요. 뭐 샀지 내가. 이거 샀구나. 아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속이 오르는 그건데 맞을 일이 없는데.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이거 좀 초반에 잘 풀려가지고 좀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체력이 차네요. 체력 차는 게 캐릭터 위에 보여요. 플러스 1 이렇게. 리롤 산타 좋은 거 주세요. 비둘기 무기입니다. 무기 무기 아니야? 야 어디 갔지? 호밍 아 어디 갔어? 발사체가 아닌가? 비둘기 발사체가 내 눈에 안 보여. 돈 1900원? 어? 왔다 데미지업. 이거 갑니다. 헤비웨이트 갑니다. 사이즈 엄청 커지는. 크으, 지렸다. 그러니까 미사일이 적들을 따라다니는 건가? 호밍 그러니까 요게 적들을 따라가서 이제 맞춰주는 것 같아요. 유도탄. 그러니까 쏘는 총알이 유도화가 된다. 애들이 왜 휘죠? 조금 할 땐 차이를 많이 못 느꼈는데 크니까 뭔가 차이를 확실히 느껴지네요. 야 지렸다 마지막. 야 그림 만들었다. 뭐야 보스야? 다야? 뭐 없어? 보여줘. 어, 야. 아 마지막에 그 맞으면 이렇게 됐나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. 씨, 이거 맞았나? 아 새로운 게 또 풀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풀려요. 컬렉션이. 그래서 데미지 요 정도 넣고 요 정도 챙겨갔습니다. 컬렉션에서. 자 메뉴로 나가고 새로 해금된 건 없어요. 보시면은 아이템 컬렉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금이 됩니다. 게임을 깰수록 레벨업 하면 할수록. 방금이 아 제가 한 번이라도
풀어야 되나요? 그 게임에서? 여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게임에서 풀면은 나오나봐요. 그래서 해금됐다고 나왔으니까. 자,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사이클러 체인버스라는 게임이었고요. 이거 데모 버전 때도 재밌게 했는데 정식 출시가 됐으니까 좀 그래도 할 만한 게임입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어요. 벌써 다섯 번이나 깼네요. 자, 저는 용용이었고요.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.